브로9의 지금 충전, 예, 충전, 모든 걸 충전할 수 있는, 예, 그런 충전기를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3세대까지 걸쳐가지고 품질도 다 이미 인증이 많이 되었고, 같은 것도 되고, 같은 것도 되고, 얼마나 품절이가 8,000원이야. 지금 사가로는 8,500원이신데. 소니 거도 다 되네요? 네. 아. 이제 총 35개. 45개 입력이니까 35 종류가 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웬만한 거는 65W 지원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옛날 DSLT. 네, 패나소닉. 이거는 이제 저 구형 미러리스. 네. 신형 미러리스용인가요, 이거는? 신형 미러리스. 아, 요거. 아, 이게 모듈로 이렇게. 네네네. 모듈식인가요? 키트만 구매만 하시면 되고요. 아, 요거 따로 팔고, 얘도 네. 따로 팔고. 3만 3천. 어? 자석이. 이게 합해서 4개. 자석이네? 네, 96,900원. 그지? 키트까지 구성 같이 해서. 응. 싼데요, 되게? 몇 분 안 남았어요. 저희 오늘 곧 마감합니다. 저희 여행 가게 되면 충전 다 시킬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요게, 네, 어우, 뻑뻑하다, 빠지는 게. 이게 고정이 돼야 되니까. 네. 저희가 좀 타이트해야 이게 흔들리지 않고. 요게 더 쉽게 빠져. USB-C예요. 차량용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차에서도 돼. 네, 4포트 4구짜리가 있고 2구짜리가 있는데. 네, 차에서 구짜리는 56,000원이고 얘는 96,000원이니까 차량용 고속 충전기만 구매해서 시가잭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 주신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은 충전 가능. 호지도 있고. 그렇죠. 이게 여기에 연결돼 있고. 모델이 다 나와 있어요. 보안대. 네. 사야 돼요? 있으시면 안 사셔도 돼요. RX100 시리즈용도 있고. 이거는 일반 휴대폰이나 그 노트북 충전하는 충전기예요. 근데 이제 노트북 정도 충전이 가능해야 빠르게 충전기가 근데 휴대폰만 있다 하시면 구매가 필요하긴 합니다. 두 개짜리 이렇게 두 개 맞는 거 같아요. 뭐 소니 캐나다 얘는 같이 써도 되고 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네. 같이 일반 있죠. 충전기는 그냥 곧바로 전원을 꽂을 수 있게 돼 있죠. 저희는 보시면은 별도로 만든 거예요. 키트 네 개에 본체에 어댑터까지. C로. 이거는 어댑터 없이 본체까지. 이건 두 개짜리. 이것을 얘를 하나 같이 사야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세트 구성 1번. 고속인가요? 13만 원. 고속입니다. 총 4A. 각각 1A씩. 안녕하세요. 요게 지금 예, 현재 상황 보여주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배터리 충전량을 표시하는 건데 이건 지금 예. 다 만땅이라는 예. 영어로 표시되는 거고 예. 요거는 충전이 어디까지 됐는지 요거는 볼트 예. 전량이 전류가 얼마인지 배터리마다 다르거든요. 4.8점이라 그거 얘가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쏴주는 거예요. 네 개, 일반 노트북 네 개가 연결돼서 열이 꽤 나올 것 같은데 열이 하나도 없네요. 열이 없어요. 네, 일반 신기한데. 제가 그런 문제나 이런 에러 사항들을 다 개선했죠. 이게 3세대인데 고속 충전기 64.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저런 문제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개선해서 3세대라는. 근데 얘를 이제 여기 카메라 충전기. 이건 DJI 건가요? 드론요? DJI 드론. 네. 이게. 매빅 2. 그래서 지금 이게 차가워가지고 이게 꺼진 게 아닌가, 이게 했는데, 지금 되고 있어서, 열이 없지, 되게 신기했어요. 지금 차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열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안에 팬도 달려있어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리플 A도 돼.